찾아라 맛있는 TV. TV키를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대국민 투표.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베스트 5를 조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5위는 만두. 아, 만두? 5위가 만두. 저도 겨울이면 그렇게 만두가 생각나더라고요. 갓전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만두를 보면 군침이 절로 납니다. 와, 특이하다. 어? 우와, 좋은데요? 게다가 만두소를 푸짐하게 채워넣어 간단한 한 끼 식사라도 손색이 없으니 어찌 제가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4위는 매콤한 닭볶음탕이 차지했습니다. 닭볶음탕이 4위예요. 야들야들한 닭고기에 포실포실한 감자, 매콤한 양념까지. 아, 라면사리. 닭볶음탕 하나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온다니까요. 닭볶음탕 하나면 야, 임금님 수라상 안 부럽습니다. 3위는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 때 제격이죠. 바로 칼국수입니다. 칼국수. 아, 칼국수 맛있죠. 오늘도 먹었는데. 후루룩 넘어가는 쫄깃한 면발에 속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국물. 한국 사람들이 칼국수를 얼마나 좋아하면 해물 칼국수, 소울 칼국수, 들깨 칼국수, 김치 칼국수, 종류만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도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로록 소리가 들린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2위는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 2위네. 1위가 뭘까? 역시 김치찌개 2위 정도는 해줘야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국민찌개 아니겠습니까? 특히 해외 나갔다가 왔을 때 시원하게 익은 김치에 큼지막한 돼지고기를 넣어 끓인 김치찌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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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가 갈비야! 고기! 고기! 아, 역시! 다들 막 살가졌어. 사실 저도 회식할 때나 가족들이랑 외식할 때 제일 많이 먹는 메뉴가 갈비인 것 같은데요. 쫄깃한 고기에 달콤한 양념은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입니다. 아, 진짜 갈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